딜리토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원브랜드 스킨푸드! 자, 오늘 이거 갈 건데요. 스킨푸드 제품 얘기하기 전에 꼭 얘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라떼는 스토리. 90년대에 스킨푸드의 전신인 피어리스 제품을 정말 많이 썼어요. 아이피어리스라고 해서 제조사 베이스로 자리를 잡았고 2000년대에 중저가 브랜드가 휘몰아칠 때 런칭을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스킨푸드예요. 스킨푸드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성유리님 그리고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요 키메시지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사람들 머리에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외에 또 기억나는 거 없다는 거죠 스킨푸드가 고전을 겪다가 갑자기 작년 말에 딱 등장 어디서? 레고왕에서 스킨푸드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다 한 마음 한 뜻이지 않았을까? 야 그래도 제품은 잘 만드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겨야 돼 존버하면 승리 존버하면 승리예요? 존버는 승리다? 안 써보던 말이라 존버하면 승리한다 한 마음 한 뜻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저도 원브랜드 준비해봤습니다 제품 리스트는 폴드 캐비어 당근 로얄 허니 버터리 블랙 슈가 등등등등등 뽑아가지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고고 첫 번째 스킨푸드 블랙슈가 퍼펙트 클렌징 오일 정체성은 수분 증발 차단제와 계면활성제입니다 계면활성제가 PEG 계열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정력은 좋으나 PEG 사용했고 더 나은 대체템이 많기 때문에 아쉬워요입니다 초코라인 중에서는 너무너무 유명템이죠 아이브로우 파우더만 일단 골라왔어요 성분이 착붙이 티타늄 디옥사이드 수분 증발 차단제로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발색, 지속, 후기는 좋기는 하나 아쉬운 점이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방부제를 사용했다는 점과 가성비템으로 더 나은 제품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워요입니다 푸드 마스크 라인 중에서 딸기 슈가를 가져왔는데 정체성을 봤더니 수분 증발 차단제와 계면활성제 바하를 사용했습니다. 딸기 추출물은 0.1% 적색 227호를 사용해서 딸기색을 냈어요. C12-14-8S12는 수산 계면활성제 물에 잘 씻겨 내려가는 근데 PEG 부과된 성분이라서 세정제에서는 괜찮다는 성분이긴 한데 아쉬워로 넣었습니다. 아르간 오일 라인 아르간 하면 딱 헤어 에센스죠 그래서 이걸 가져왔고요 아쉬워요인 이유는 PEG 향료 알레르기 성분을 사용했고 실리콘 오일을 메인 성분으로 사용한 헤어 에센스들 중에서 이거보다 성분이 더 나은 제품들이 많아 아쉬워요 템입니다 복분자 라인에서는 탄력 아이크림 적색 227호 이건 못 참지 인공색소를 기초 제품에 넣는 건 제가 좀 못 참잖아요 아쉬워요로 넣었습니다 밀크 쉐이크 라인은 메이크업 리무버를 가져왔어요 프로필렌 글라이콜 그러니까 알레르기 성분이 고함량인 점이 아쉽고 파인애플 라인은 필링제를 가져왔어요 정체성이 각질 제거 성분 피지 조절 아합니다 트라이 에탄올 아민이 고함량이고 에탄올도 고함량이라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 각질 제거를 제대로 잘 할 수 있거든요 저자극으로 때문에 민감 피부가 아니더라도 일반 피부에도 저는 비추천하는 성분이라 아쉬워요로 넣었습니다 굿산템입니다. 굿산템이 뭐냐고요? 추천하기엔 아쉬운 성분이거나 사용감인데 굳이 스킨푸드에서 산다면 요 정도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스킨푸드의 블랙슈가 퍼펙트 에센셜 스크럽 2X 정체성을 딱 보자면 수분 증발 차단제에 계면활성제 그리고 진정 성분 수분 증발 차단제가 파란박스에 쫙 있는 그거거든요. 고함량으로 사용되어 있고 PEG7 글리세틸 코코에이트 같은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서 사용하고 나면 맨들맨들해진 느낌을 주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고 오일이 있어서 각질을 잠재우는 역할까지 해요 왜 굿산템이냐면 알갱이가 굵고 커서 자극이 강한 편으로 얼굴보다는 몸 부위에 사용하기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얼굴에 사용하고 싶다면 피부가 두꺼운 T존 부위 잘 녹여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토마토 라인이에요 요 토마토 라인은 추출법을 저온으로 천천히 추출하는 요거는 잘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미백 기능성의 수분입니다 나이
니아신아마이드랑 에틸 아스코빌 에테리 있는 건 괜찮아. 굳이 미백 기능성 에센스를 산다면 미백 기능성 성분이 살짝 부족한데 가성비가 나쁘지 않으니 그 정도는 괜찮다 정도. 상추 오이 라인입니다. 여기선 토너죠. 정체성이 수분과 피지 조절이에요. 오이와 상추 추출물을 메인으로 썼고요. 버지니아 풍년화 추출물에게 그 위치하젤. 아 이건 지성용이구나 느낌이 딱 오시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에탄올 고함량 토너를 사고 싶다면 데일리 루틴보다는 가끔 쓸 템으로 사용해 주세요. 청포도 라인에서는 파운데이션을 가져와 봤어요. 정체성이 실리콘 오일 수분 착붙이. 착붙이가 사이클로펜타실록사인을 넣고 실리카 에탄올, 트라이메치 실록 시실리케이트까지 해가지고 부착력을 되게 높인 톤 정리용 비비크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성 피부 또는 수부지가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매트 타입입니다. 스킨푸드의 쿠션, 로얄 허니 프로폴리스 쿠션이에요. 정체성이 실리콘 무기자차 수분이라 촉촉한 사용감이 되게 좋았고 에센스 쿠션을 스킨푸드에서 사고 싶다면 촉촉 지속력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사용감이 평타친다. 이 정도까지 제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과일의 착즙 블러셔 2호 피그앤플럼을 봤어요. 정체성이 실리콘 오일 착붙이 색소입니다. 발림성이 좋고 발색이 강한 듯 하지만 수채화 같다. 이런 후기도 되게 괜찮아요. 하는데 용기가 약간 부실한 점, 잘 지워지고 뭉치고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그 점이 아쉬웠습니다. 붓타입 블러셔를 사고 싶다면 성분 사용감이 소수하니까 고려해 보시길. 연어 라인 하면 유명하죠? 컨실러 크림. 정체성이 수분 증발 차단제와 티타늄 산화철입니다. 티타늄으로 도화지를 깔았고 산화철로 베이지색을 조절을 했어요. 은은하게 다크서클을 가리고 싶고 촉촉하게 바르고 싶다면 이 정도 괜춘. 에그 화이트 라인 중에서는 퍼펙트 포어 클렌징 폼 이게 좀 유명하잖아요. 정체성이 계면활성제 수분진정 바하 그리고 살리실릭 애시드 바하 황을 썼는데 이 두 가지가 여드름균을 억제를 해요. 모공폐쇄가 잘 되는 부위 블랙헤드 부위 사용 이건 추천합니다. 그리고 민감 피부는 빛 추천하고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이게 들어가면 비누 성분이구나 이렇게 다른 거 보실 때도 보시면 되고요. 지성이라도 가끔 쓰는 정도 추천합니다. 가성비 추천템이 뭐냐? 탑 오브 탑은 성분과 사용감 가성비까지 훌륭한 아이들인데 거기에 가기까지는 조금 부족하나 목적성으로 추천하는 가성비 템입니다. 아보카도 립밤 7,000원대 12g에 양이 상당히 많아요. 한참 쓸 것 같아. 그리고 성분도 괜찮고 요 정도면 근데 용기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탑옵탑으로 못 갔거든요. 정체성이 수분 성분의 수분 증발 차단제로 비즈왁스, 메도폼씨 오일, 라놀린 오일,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코코 오일 해서 원료 자체가 괜찮은 오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립밤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장벽 성분인 세라마이드 MP, 콜레스테롤까지 있어서 립은 각질 맨날 올라오고 뜯어지고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벽을 탄탄히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향을 리모넨, 제라니올 이런 알레르기 성분을 쓰긴 했는데 향을 중요시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괜찮다. 사용감이 호불호가 확 갈려. 촉촉하고 각질을 잘 불려준다. 이거는 완전 호. 근데 불호가 뭐냐면 기름진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막을 씌우는 느낌이다. 이게 흡수가 안 되는 느낌이다. 그래서 그걸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고요. 요거는 어떻게 쓰시길 추천하냐면 밤에 듬뿍 바르세요. 그러면 아침에 각질이 솔솔솔 벗겨져 나오고 립틴트나 립스틱 바르기가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 다음 용기가 소리 들으시죠? 요거 새소리가 좀 나서 거슬려. 입술 각질 저자극 제거용으로 완전 강추. 핸드크림 시어버터 라인이에요. 정체성을 볼게요. 수분 증발 차단제의 수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가격에 시어버터 20%면 추천. 5%짜리도 있는데 그건 추천 안 해요. PEG 100스테아레이트라는 유해우려 성분이 있긴 하지만 가성비 시어버터 때문에 요거는 괜찮다. 촉촉하고 부드럽게 흡수되는 핸드크림. 시어버터 20% 리치 라인만 추천합니다. 스킨푸드에서 가성비 추천템으로는 바디가 괜찮더라고요. 추천하는 게 바디로션과 바디 에센스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저는 버베나 향 요거를 제일 강추하고요. 정체성이 수분과 수분 증발 차단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버베나 라인은 시어버터가 들어가 있고요. 에센스 라인에는 시어버터가 없어. 요 차이야. 그래서 실리콘 오일과 시어버터의 비율을 잘 맞추는 유수분 밸런스 잘 맞는 사용감이라 성분이 베스트는 아니지만 만원 초반대라는 점 가성비템으로 추천합니다. 바디 에센스는 버베나에서 시어버터가 빠진 그런 성분 구성으로 보면 되고요. 수분 에센스 요런 제형을 좀 강조를 했어요. 가성비 좋은 바디 젤 크림. 상쾌한 향과 여름에 딱 맞는 텍스처이고요. 건조한 피부는 비추천입니다.
가성비, 효과, 사용감 모두 추천할 만한 제품 16가지나 된답니다. 그래서 피부 타입별로 추천을 드릴 거예요. 여드름 고민 지성, 건성, 수부지, 그다음 색조 이렇게 나눠서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산도 테스트를 했는데요. 탑 오브 탑에 있는 제품들 산도는 식약처 기준에 좀 더 세분화된 산도를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여드름 지성 피부 추천템입니다. 짜잔. 자, 베지가든 라인의 클렌징 폼. 쑥 추출물이 7.5mg. 이름에 있으면 함량 표기를 꼭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게 가격이 3,300원이라는 점이에요. 근데 심지어 제가 샀을 때는요, 3개에 3,300원이었어. 하나에 1,100원짜리.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폼 클렌징 특유의 요런 전형적인 요런 용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볼까요? 계면활성제, 중화제, 수분, 미리스틱 액시드, 스테아릭 액시드, 라우릭 액시드,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비누화 계면활성제입니다. 세정 성분으로는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 데실 글루코사이드, 세정제에 필요한 성분으로 심플하게 구성돼서 제 마음에 들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스킨푸드 에그화이트 퍼펙트 포어, 얘는 만원짜리, 얘는 3,000원짜리인데 비슷한 비누화 계면활성제 알칼리성 폼클인데 얘보다 얘가 훨씬 나. 그래서 얘는 굿산템, 얘는 탑오탑 이렇게 된 거예요. pH 9 전후 정도 되는 알칼리성 클렌저입니다. 세정력이 좋아요. 뽀드득하면서 워터프루프나 착색이 강한 화장품 이런 거 빼고는 웬만한 거는 잘 지워지는 정도. 피지 조절, 각질 제거,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 제거 이런 거엔 효과적이다. 잘 만든 알칼리성 클렌징 폼이다. 블랙헤드와 모공 청소용으로는 추천. 라이스 라인 중에서는 바로 얘입니다. 라이스 데일리 브라이트닝 클렌징 워터라고 해서 이 쌀그림이 있죠. 이게 브라이트닝 효과가 좋다고 해서 토너나 클렌징 워터에 좀 쓰이는 성분인데 화장솜에 덜어 쓰기 되게 편리한 용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촥촥촥촥 그냥 덜면 되고 정체성이 수분과 계면활성제. 수분은 부틸렌글라이코 프로판다이올 글리세린, 계면활성제는 C12-14-8S-12 PEG 계열의 계면활성제인데 클렌징 제품에 들어갈 때는 비추천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키스미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벤의 틴트까지 지워지는 세정력, 촉촉상 세정력상 클렌징 워터. 수상 성분들로만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성 여드름 피부에 짱 좋은, 피부 타입 구분 없이 아주 잘 쓸 템입니다. 세 번째 TOT는 요겁니다. 스킨푸드 어린이 퓨어 브로콜리 토너예요. 자, 이렇게 브로콜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 타입이고 그게 이렇게 잘 띄어지는, 접착제가 남지 않는 요런 스티커 타입인 거예요. 이거 너무 좋잖아요. 정체성 들어가 볼게요. 수분과 진정으로 딱 10개 미만의 성분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브로콜리 싹 추출물 안에 설포락판이 있어서 항산화, 브라이트닝 효과가 좋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게 산도 측정을 해봤을 때는 pH가 6.5에서 7 이하, 중성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이 정도면 데일리로 쓸 수 있는 산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분감은 중, 성분이 아주 좋은 잘 만든 토너다. 톤계선으로 괜찮고 항산화로 좋은 미스트나 흡토로 사용 추천. 다음 TOT는 짜잔, 토너 패드입니다. 이거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완전 외환사템. 당근 그림이 있고 비건 인증도 여기 패키지에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영국과 한국의 비건 인증 등록을 받았어요. 컨셉 있게 만들었구나. 스킨푸드가 라떼눈에 머물러 있다가 요즘에는 되게 반영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노력 요게 있다 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크잖아요. 뭐야, 얼굴만 해? 정체성, 진정 장벽. 유효 성분이 당근 추출물 15, 당근 C5일 0.001, 베타카로틴이 1.331mg, 프로비타민 A, 그러니까 비타민 A가 다량 함유가 되어 있어. 이게 뭐가 좋냐면 여드름이 나고 흔적이 남잖아요. 아물게 해주는 걸 도와주는 거. 그리고 여드름 진정시켜주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수분감 상, 촉촉스예요. 촉촉스 효과는 피부가 좀 맨들맨들해지면서 붉은기 좁쌀 진정이 있었다라는 이제 지성 여드름 피부 그런 후기가 많이 있고요. 패드의 질이 엄청 좋아요. 이거 두툼스, 큰 사이즈. 왜 두툼해야 되냐면 에센스를 머금고 피부에 쫙 이렇게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얇으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완료! 성분이면 성분 함량 다 모두 잘 만든 패드 퀄리티까지 굿. 여드름 피부 지성 주 2-3회 사용 추천합니다. 지루성 민감 피부는 그래도 주의하세요. 보습제로서 추천하는 제품은 입니다. 흑성류 에너지 크림. 일반 지성 피부는 굳이 크림까지는 안 발라도 되고요. 너무 건조하다 싶을 때만 덧바르기에 좋은 수분 크림입니다. 안티에이징 라인의 느낌이 물씬 용기에서 나고요. 성류 모양 색깔까지 맞췄습니다. 제형이 그냥 이렇게 약간 핑크기가 도는데 색소가 아니라는 점 칭찬했었죠?
그리고 되게 몰캉몰캉 해가지고 수분만 남는 느낌이야. 맨들맨들 부들부들 요 느낌이 되게 강한 타입이라고 보면 되고요. 바로 싹 스며들고 유수분 밸런스가 같이 잘 맞는다 요런 느낌입니다. 물광 느낌이 살짝 나죠. 정체성 히알루론산 실리콘오일 장벽 주름 기능성 성분. 네, 수분 차단제 스쿼알렌 석류시 오일 호호바 에스터. 호호바 에스터가 호호바 오일보다 좀 더 피부 친화적으로 싹 들어가는 친수성이 높거든요. 펩타이드 성분과 하이드록시 데실 유비키논 미백 연고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는 그 성분 있잖아요. 소량 함유되어서 탄력 수분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부스팅 해주는 구성입니다. 여러분 30대 전후 저 나이 때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크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H는 5에서 6 사이의 미산성 히알루론산 베이스의 올인원 크림 밤에 바르기 좋은 탄력 크림이고요. 최적의 피부 타입은 수부지 복합성 지성 피부입니다. 수부지는 일단 스킨푸드의 더마 라인을 가져왔습니다. 요거 흰 민들레 라인 토너랑 크림 두 가지 궁합이 괜찮더라고요. 흰 민들레 더마 토너잖아요. 이렇게 콧물 제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나? 해보시면 이렇게 주르르 점도가 있죠. 촉촉해요. 그러니까 에센스 인드 토너 인드 흑토 닥토 다 괜찮습니다. 정체성을 볼까요? 토너는 수분 진정 수분 증발 차단제. 수분 증발 차단제는 매드오펌쉬 오일 하이드로제네이티드 레시틴 진정은 알란토인이 고함량이에요. 그리고 민들레 전초 추출물 두 가지가 진정으로 궁합이 좋아요. 피부 장벽은 세라마이드 엠피 베타인 판테놀. 산도는 pH가 5에서 6 사이의 미산성이라 민감해지기 쉬운 수부지에는 딱 적합하고요. 효과는 제가 썼을 때 결이 좀 정돈되고 붉어진 피부 정돈 정도 스킨푸드 기초 중에 괜찮은 수분 장벽 토너고요. 건조한 복합성 수부지까지 추천한 제품입니다. 흰민들레 더마 크림 그런 느낌? 뭐랄까 로션 같아요. 약간 로션 같은 제형이라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무난무난 크림은 수분과 장벽 수분 증발 차단제. 그러니까 장벽을 좀 더 제대로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토너보다. 수분 증발 차단제 중에서는 시어 버터와 올리브 오일을 쓴 게 토너랑 다르고 장벽은 판테놀이 고함량이에요. 세라마이드 MP 피토스핀 고신 부스팅으로 적합하게 썼고 진정은 알란토인 민들레 전초 추출물은 토너랑 똑같죠. 요거는 궁합이 짝짝꿍이다. 사용감은 실리콘 오일이 많이 안 들어가가지고 흡수가 좀 더딘 편이고 겉도는 느낌이 좀 듭니다. 피부에 나쁘지 않은 거니까 괜찮아요. 가성비가 좋은 무난한 장벽 수분 크림 건성 건조한 복합성 수부지 피부 추천입니다. 스킨푸드 외환사템 짜잔 프로폴리스 인리치 에센스예요. 그냥 스포이드 타입이에요. 꿀벌 모양으로 용기 모양 만들고 떨어뜨리면 점도가 이렇게 좀 콧물 제형이죠. 정체성이 수분과 발효입니다. 프로폴리스 추출물 63% 꿀 추출물 10% 로얄 젤리 추출물 10% 부틸렌 글라이코 글리세린 다 퉁쳐서 수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건성이 쓰기에도 촉촉스 수분 증발 차단제가 없어요. 지성도 되게 좋아라 여드름도 좋아라 산도 테스트 pH가 5에서 6 사이의 미산성으로 나와서 아주 괜찮다. 수분감 상 높고요. 점성이 높지 않고 촉촉하다. 속건조 잡아주고 수분감도 오래 지속되면서 촉촉하고 발효가 만약 안 맞는다 그런 분들 빼고는 걸릴만한 성분이 없고요. 심플하고 불필요한 성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성분 구성이다. 이거 칭찬. 꿀 발효 성분의 수분 에센스. 속촉 겉촉의 외환사템 건성 수부지 건조한 복합성 지성까지 누구나 만족할 만한 성분 구성이다. 첫 번째는 입니다. 건성은 잡티가 다른 피부에 비해서 많이 올라오고 쉽게 생기기 쉬운 피부 타입이에요. 그래서 토너부터 미백 기능성이 빡 들어간 에센스 타입의 토너를 골랐고요. 이렇게 물 타입 정체성이요. 미백 기능성 진정입니다. 미백이 나이아신 아마이드와 소드 마스코빌 포스페이트 비타민C 유도체잖아요. 이게 1000ppm 정도 들어가 있어요. 트라넥사믹 액시드라고 이걸 같이 잘 썼는데요. 정리해보면 비타민C 유도체가 티로신 산화 막았죠? 트라넥사믹 액시드가 멜라닌 색소가 활성화되는 걸 막았죠?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이미 생성된 티로신이 피부 세포 위로 딱 올라오는 걸 막았죠. 유자 추출물도 기능성 성분은 아니긴 하지만 미백에 되게 도움을 줘
줘요. 근데 미백 기능성 이런 건 사실 한 달 쓰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잘.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는 효과는 피부결 정도. 성분이 아주 괜찮은 미백 기능성 워터 에센스다. 자, 이제 보습제 가야죠. 로얄 허니 수분 크림입니다. 2016년에 제가 착한 성분이 하버부탑에서 뽑았었잖아요. 용기는 비슷한데 안에가 달라졌어. 뭐 이렇게 그냥 로션처럼 촉촉해요, 되게. 번들거림도 없고 수분감도 많이 느껴지는 그런 수분 크림입니다. 정체성이 수분, 수분 증발 차단제, 장벽. 수분 증발 차단제 잘 썼어요. 올리브 오일, 해바라기 씨오일, 마카다미아 씨오일, 스쿼렌. 장벽이 베타인과 베타글루칸도 또 잘 썼어요. 수분 크림으로선 더할 나위 없는 성분 구성이죠. pH는 5.5 전후로 미산성입니다. 수분감이 상 좋는데요. 유수분이 고루 있어. 화장 전에 바르면 촉촉하고 뜨지 않아서 좋았고 밤에 발라도 아침까지 촉촉했다. 성분, 가격, 함량 모든 걸 잘 갖춘 착한 수분크림. 속촉, 겉촉, 본질에 집중한 크림입니다. 오일 성분 고함량이라 아토피 피부나 악건성, 건성 다 괜찮다. 건성이라서 장벽에 집중된 크림 하나를 더 골랐는데요. 바로 얘입니다. 로얄 허니 인리치 베리어 크림. 밤 타입이에요. 그래서 어우, 쫀쫀스. 크림과 밤의 중간 정도가 더 맞겠다. 피부에 닿자마자 멜팅이 되는 그런 제형이라고 보면 되고요. 정체성이 수분과 수분 증발 차단제와 장벽. 프로폴리스 추출물 50%, 꿀 추출물 5%, 로얄 젤리 추출물 5%. 고함량 사용한 걸로 보이고요. 번들거림을 줄인 수분 차단제 되게 잘 썼어요. 무게감이 있지만 잘 발리고 흡수도 괜찮고 속건조까지 잘 잡아준다. 목에 사용하기 되게 좋고 눈가는 유분이 없으니까 눈에 닿지는 않게 아이 크림처럼 옆에 두툼하게 발라주기 좋아요. 꿀 장벽 성분의 밤 타입 크림. 끈적임 적고 보습 지속력은 굿. 건성, 악건성, 건조한 복합성까지 추천합니다. 첫 번째 소프트나이 얘입니다. 피치 코튼. 이 가격에 이용기에 퍼프까지 들어있으면 진짜 잘 만든 거지. 이렇게 가루가 되게 고와요. 되게 부들부들하고 사용하기 좋겠다 이런 느낌? 정체성이 착붙이 실리콘을 수분입니다. 착붙이라고 하는 건 흡수 흡유, 물과 피지를 같이 흡수한다 이런 얘기고요. 실리카, 탈크, 보론나이트, 실크가루, 칼라민 등등 피지 조절 에탄올까지 해서 목적에 딱 맞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이메티콘, 메티콘은 부드러운 발립성, 그래서 엄청 건조하게는 안 느껴지는 사용감 잘 잡았어요. 입자가 고와서 안 뭉치고 팡팡팡 두들겨주면 베이비 파우더 같이 보송보송. 흡유 흡수 성분 잘 구성해서 화장 지속력이 굿. 휴대성 좋고 퍼프까지 굿. 가루 날림이 적고 뭉침이 적은 기름종이 파우더다. 지성, 지복합, 건성은 T존 부위 추천입니다. 짜잔! 치크입니다. 버터리 라인. 빵같이 잘 구웠다, 가루 날림도 적게 만들었다 해서 베이크드 공법이라고 하는데 스킨푸드가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었어요. 정체성은 착붙이 티타늄 디옥사이드 착색제입니다. 부착력 높이는 파우더들이 고함량인 걸 알 수 있고 뭐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틴옥사이드 고화지에다가 색깔 올리는 거. 망가니즈 바이올렛, 황색 산화철, 흑색 산화철, 적색 226호를 사용했습니다. 보습 성분도 들어가 있는데요. 시어버터, 야자씨 버터. 속당김을 많이 유발하지 않아서 좋아요. 제가 고른 세 개의 컬러 자체가 아이섀도나 블러셔나 이렇게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컬러들이라 좋은 것 같아요. 2호 베리앤 크림은 여름 쿨톤이 사용해봤는데요. 색감이 확 올라오진 않지만 수채화처럼 스며들듯이 올라와서 톤 다운된 느낌의 소프트 라벤더 컬러라 여름 쿨톤인 본인의 피부톤에 잘 맞았다라고 하셨고 제가 좋아라 하는 컬러는 7 헤이즐넛 코랄입니다. 웜톤한테 좋은 컬러이고요. 이 오렌지기에 골드빛이 들어가 있는데 유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색깔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너티 베이지라고 골드기가 좀 빠진 8호가 있는데 여러 번 발라서 올려도 뭉치지 않고 가루 날림이 적었다. 펄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고요. 은은한 수채화 발색이 예쁘고 잔 펄이 많아서 2차 클렌징을 토너로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TOT는 요 하이라이터입니다. 트윙클 쿠키 하이라이터인데요. 2호 베리 스프링클, 그 다음에 로지 골드 크림, 밀크 스모어 세 가지 다 괜찮습니다.
정체성을 보면 티타늄 디옥사이드 착붙이 착색제, 티타늄 디옥사이드 티녹사이드 적색산화철 황색산화철, 그다음 카민 합성플로르 플루고파이트. 요거는 좀 느낌이 다르다 했는데 코스맥스구나 이런 느낌. 발색이 쿨톤님이 사용한 건 베리 스프링클 2호 코랄 핑크 베이스에 펄이 촤르륵 들어가 있어서 핑크와 펄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만족할 사용감. 제가 픽한 컬러는 3호 로지 골드 크림. 골드가 가미된 오렌지와 핑크 메이크업 하기가 쉽더라고요. 발림성은 아주 말랑하고 부드럽게 잘 들어가서 밀착력 좋고 가루날림 적다. 착한 다용도 펄 하이라이터. 발림성, 발색 모두 예쁘고요. 잔펄이 많아서 꼼꼼한 클렌징은 필요합니다. 립 가야죠, 립. 컬러 립밤 먼저 가겠습니다. 컬러 립밤.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 기승전? 핑크의 발색이 나는 전형적인 컬러 립밤입니다. 정체성을 볼게요. 수분 증발 차단제와 착붙이 착색완료, 폴리이소프텐, 파라핀,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왁스 등등이 쫙 들어갔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착붙이, 옥티도 데카놀 마이카 들어갔고, 도화지 티타늄 디옥사이드에 인공색소는 218호 적색, 218 적색, 202 적색, 226 좀 다양하게 사용을 했고, 산화철, 펄까지 골고루 사용했습니다. 강도는 다른데 기승전 핑크기가 살짝 남아있는 발색이고요. 이게 적색 202호, 226호가 들어가면 그렇게 좀 된다고 말씀드렸죠. 립밤이니까 촉촉하고 오일리함이 있죠. 니베아 체리를 연상시킨다. 딱 맞아요. 물먹인 유리알 발색이다. 색감과 지속력은 아쉽지만 민낯에 부담 없이 바르기에 좋은 촉촉 컬러 립밤. 자, 마지막은 립스틱입니다. 짜잔, 슈폰 스무스 립스틱. 이렇게 쉐입 좀 봐. 쉐입 이렇게 쉐입 좀 봐. 이렇게 그러니까 쉐입도 나름 있어요. 찐 발색했을 땐 요렇고 그냥 스머지를 하면 요렇게 MLBB스러운 컬러, 무난무난. 정체성! 수분 증발 차단제 왁스 착색제입니다. 수분 증발 차단제가 디메치콘, 다이메치콘, 페닐트라이메치콘 같은 오일인데 저점도로 된 거. 그 다음에 오일의 고점도는 트라이데실, 트라이멜리데이트 같은 이 스무스와 매트를 같이 잡는 거거든요. 버터밋 오일을 썼는데 망고씨 버터, 아보카도 오일 요 세 가지를 잘 배합한 게 그냥 성분 보고 느껴졌고요. 착색제는 티타늄 디옥사이드에다 알루미나로 코팅을 딱 쳐줬고, 산화철 색소, 그다음 마이카로 착붙이죠. 발색은 핑크기가 살짝 도는 MLBB 데일리로 바르기 좋았고, 한 2시간 정도 있어도 각질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좋았고, 각질 부각이 적은 매트 립스틱. 잘 만든 MLBB 컬러 발색과 지속력까지. 가격대 15,000원 무슨 일이고 이 가격이 품질. 끝까지 버텨서 제품 잘 만들면 언젠간 알아준다. 지금 이 시기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제 제2의 전성기를 스킨푸드가 맞을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니까 불필요한 라인을 좀 줄이면서 퀄리티는 높이면서 통일된 디자인, 그걸 잘 드러낼 수 있는 마케팅, 훨씬 더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킨푸드에게 또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밤.